아니 뭐 굿즈를 잃었어도 재성이 형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네. 첫 아이 등남했습니다.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. 보름 됐어요. 잘 키우겠습니다. 아유 축하드리는데 네. 괜찮으세요? 신발 다시 사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신발 죽었어요. 죽었어. 네, 탈탈 털리고. 네. 근데 사실 뭐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. 저 무대에서도 뭐 신발이 아깝다기보다는. 멋지네요. 네, 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객들의 그 흥이 떨어지지 않을까. 저는 아이고야. 온통 그것밖에 없었어요. 판단은 야.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. 아까 우리 표정 다 봤으니까 아니까. 근데 신나요. 아 신나요. 네, 요 표정으로.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대요. 황재성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. 왜죠? 전혀 저는 감기약 빼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. 네, 실제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궁금하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질문이 좀 들어왔었다고 하거든요. 아, 연기할 때요? 네. 아, 연기할 때 보니까는 저도 사실 저도 몰랐는데 네. 그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그 동료들이 저 코빅 처음 왔을 때 아 정말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연기를 계속 하더라고요. 다 때려 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물든 것 같아요.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. 항상 그 마음으로 오늘 다 쏟아붓고 안 해야지.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고 진짜 하지 말아보는 건 어때요? 피디님 어때요? 피디님 좋다. 센세이션하게. 좋아. 좋아. 그 신발처럼요? 신발처럼 한 번만. 오빤 구찌가 되는 거죠. 진짜 구찌가 되는 거예요. 재미난 친구들이에요. 네. 네. 그러면 오늘 관두시기로 한 걸로. 무슨 말씀이세요? 죄송해요. 농이에요, 농. 네. 아, 상패. 네, 초면에 죄송합니다. 그래 네, 원래 괜찮습니다. 재성이 네. 형이 저희 사이에서도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항상 네. 당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, 네, 네. 솔지 씨 같은 경우가 처음 봤는데도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게 신기하네요. 그게 원래 감, 형 그런 직감이. 냄새를 맡았다는 게 감이라는 게 네, 그러니까 사람 감이 있는 거야. 여자의 직감이란. 예. 신기하네요. 솔지 씨가 맡았다는 게 그 냄새를. 알겠습니다.